Nice Game TV.철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 클럽. 아, 우리가 이걸 할 줄 몰랐나봐요. 네. 아, 저쪽에서 PD진 쪽에서.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진이고요. 네, 저는 박성준. 진행을 맡으셨나요? 철권의 어떤 네. 새내기. 새내기를 맡으셨. 그렇죠, 이 선수들. 새내기를 맡으신.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쌍피를 맡으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쌍피 김동국이라고 합니다. 쌍피를 맡으신 김동국 씨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OK 구자인이라고. 아, 오케이를 맡으신 구자인 씨. 예. 제가 섭외 잘했어요 이번 주. 근데 기가 막히게. 네. 그 저희 뭐 대회에서 뭐 잠깐 뵀죠? 오늘 저기 아, 옆에도 네, 잠깐 스쳤죠. 네. 네, 잠깐 스쳤습니다. 맞죠? 제가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스쳐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같은 캐릭터의 조합에게 졌어요. 맞죠? 아 예. 노인 캐릭터한테 졌어요. 노인 전쟁에서 아 예. 패배했죠. 노인 전쟁. 어땠어요? 아 근데 그 매치가 사실 성사되기 힘든 매치라서 쌍카포보다도 그렇죠. 아무래도 캐릭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카포는 태구트 들어와서 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노인들은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쌍곰도 있고 사실 그런 특이한 조합들 많잖아요. 근데 쌍노인은 그쵸. 제가 본 게 지금 전체 시즌 1, 2 다 합쳐가지고 두 분이 다거든요. 근데 이상하리 많지. 네. 그 진파치에는 오거 아니면은 왕진레이가 붙더라고요. 진파치랑 저기 헤이아치 성능 경우도 좀 있고. 네, 그게 캐릭터 상성이란 게 좋으면 레이즈가 빨리 켜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노인들은 좀 좋아요 그런 게. 노인끼리의 뭔가 이렇게 그런 모임 네, 같은 게 있는 거구나. 그런가 봐. 유대감이 있나 봐요. 유대감이. 아, 좋아요. 미나토 치고 막 그런. 예. 네. 몇 점이 나는 거?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자기가 잘 아는 캐릭터 상대로 나오면 만만해요? 아니면은? 저는 솔직히 네. 더 무서워요. 왜냐면은 좀 부담된다 그럴까? 아예 캐릭터가 똑같아 버리니까 좀 자존심 대결이면서 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부담돼요. 저는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 네. 쌍곰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많잖아요. 요새는 곰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곰이 진짜 OP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상당히 어떤 면에서? 예. 노랑단, 주황단까지가 상당히 가기 쉬운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반시계 횡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곰 기술들이 네. 대부분 직선적인 공격이 많고 호밍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반시계를 땡겨주면서 기술을 치면은 곰 기술이 나오기 전에 이제 바로 때리게 돼서. 근데 그런 걸 또 파괴할 수 있는 곰 플레이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근데 호밍기라고 하는 건데 네. 호밍기가 발동이 느리다 보니까 발동이 느리니까 그렇죠. 상대가 미리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그런 점이 다 공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곰은 OP다. 그러니까 곰 쌍곰 유저가 좀 많은 거 아니에요? 특히나 여기서 좋은 게 이제 태그하는 상대를 더블 어퍼로 캐치할 수 있다는 점이 아 태그하는 상대를 예 상당히 좋지 않나. 그 곰잽이 굉장히 무서운 그걸로 장면으로 되게 많이 잡혔었잖아요. 상대방이 뭐 들어오다가 잽에 잡혔는데 그래서 공창각 떠 있는 상태이거나 팔 길이가 네. 길다 보니까 견제하기가 상당히 좋은 네. 기술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뭐 이렇게 게임 얘기로 좀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철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가 좀 깊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이 관심이 있지 않으면 호밍기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실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뭐 두 분의 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일단은 플레이한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직업들이 다 있죠 보통? 그쵸 보통 다 있죠. 네. 어떠세요? 본인들 직업이나 뭐 이런 나이 뭐 이런 것부터 좀 여쭤봐야겠네요. 자기소개 그럼 간단하게 조금씩. 네. 저부터 한번 볼까요? 예. 예. 저는 뭐 왕 플레이하는 오케이고요. 이름은 구자인이요. 근데 그리고 나이는 25이고 지금은 그냥 학생이에요. 어려요. 8, 9년생. 네. 네. 그러면은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혹시 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막 슈퍼 앞에 오락기 있을 때 그때부터 하긴 했는데 이제 정확히 뭐 프레임이라든가 철권 단어 이런 걸 알고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니까. 고3. 네. 공부는요? 그래도 6년 되셨네요. 아, 고3 때 프레임 연구를 했다고요? 책 대신 프레임을 연구했죠. 그러면은 한 6년 하셨는데. 네, 그렇죠. 고3 때.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욱 씨. 저는 올해 서른이고요. 저도 오. 같은 공부를 하지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 학교 물어보면 안 되죠?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아. 비방으로. 그럼 학교 어디예요? 자인 씨는? 저 경기대학교. 경기대? 네. 자, 뭐 경기대가 서대문에 있고. 아, 그래요? 아, 경기대 서울에 있군요. 경기대에 있는 줄 알고. 아, 제가 경기대에도 그, 있어요. 수원에도 있어요. 그죠? 네, 수원에. 아니, 제가 그 용인에 있는 명지대 용인 캠퍼스 다녔는데 아, 네. 경기대를 지나간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대학원 다니시고. 네. 대학원은 근데 명확한 전공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쭤봐도 되죠? 전공은 일본어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니혼고. 예, 니혼고. 혼토니. 야메떼. 아이고, 이건 아니고. 네. 나중에 저기 네. 개인적인 꿈이 네.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좀 더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일본어 자막 같은 거 능히 깊이 공부를 해서 영상물 네, 같은 거 일단 그쪽에서 이제 논문 이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철권 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약간 그런 있어가지고. 배우는 철지 그래서 배우 근데 철지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두 분? 하긴 하도 듣다 보니까 네. 처음엔 기분 나쁜 단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단어가 돼버려서 그게 잘 모르겠네요. 맨 처음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알아요? 몰라가지고 아 몰라요? 아 찾아 몰라. 때리려고? 네, 그 약자가 철권 찌질이었나? 철권 찌질이 철권 찌질이 근데 그게 좀 뭔가 귀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제가 격겔 같은 데 보면은 나 9시 반에 서울역 왔는데 왜 문 안 열어줌?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유 철지 막 이러면서 밑에 덧글 달리는 막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뭔가 철권밖에 모르는 바보 방청이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알겠습니다. 뭐 저 이제 게임 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 그 김동욱 씨가 네. 지금 파이트 클럽 2주 연속으로 우승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 오늘 상대 어때요? 라인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1, 2, 한 며칠 전에 라인업을 미리 알려드렸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선수들? 삼성의 이 선수분들은 아마 그린 네. 아케이드에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랑 게임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파해가 지금 쉽지 않겠다. 본인은 게임시티. 저는 게임시티고 이제 다른 분들은 그린에서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오늘 그러면 또 오락실 대전이네요. 근데 16강 진출자가 바로 이제 시즌 2 시즌 그 16강 진출자가 두 명이나 섞여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네. 긴장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연습은 하셨어요? 연습은 하지 못했어요. 보통 연습하면은 집에서 이제 그 본인 패드로 이렇게 하세요. 콘솔이 없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콘솔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항상 연습은 그 오락실 가서만 하시고. 오락실 가거나 이제 게임시티 보면은 플레이스테이션이 또 있습니다. 아, 그 옆에 연습용으로 네. 그것도 돈 넣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회원에 한해서 회원이 있어요? 예, 거기는 카드 선불 카드가 따로 있는데 아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거기서 막 콤보 연습도 하시고 콤보 연습 거기서밖에 할 데가 없죠. 제가 콘솔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럼 프랙티스 모드 같은 거 놓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 그렇죠. 제한으로? 예, 시간 제한으로 해놓고 아, 그 아저씨 머리 잘 쓴다 사장님이 네 오 사장님도 이 방송 보시고 계시겠죠? 아 보시죠 네 서울역 게임시티가 굉장히 쾌적해요. 거의 이렇게 흡연실도 이렇게 완전히 다 따로 돼 있고 밖에 보면 서울역 바깥에 막 그 경치도 되게 좋고 네 제가 놀랐던 게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게임시티 안에 네. 카페 형식으로는 음료 같은 거를 아. 만들어서 파시잖아요. 네네. 뭐 아이스티라든지 커피라든지 바가 있어요. 바 네, 그거 말고 네. 자판기 네. 가격이 원가예요. 아 그래요? 원가 500원입니다 뚱캔이. 아 좀 쾌적해요 그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철권 전문 샵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뭐 신혼의 철권 카페나 뭐 그린이나 이런데 네. 이런데는 완전히 그 철권만 가지고 하는 데잖아요. 되게 그런 분들한테 쾌적하게 잘 돼 있어요. 어디가 제일 좀 플레이하기 좋아요, 두 분?
네. 당연히 본인. 예, 저는 집도 가깝고 서울요. 예, 그래서 이제 게임시티가 상당히 편하죠. 차인 씨는? 저도 그린이 가까워가지고 사실 근데 가까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린이나 게임시티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유저들이니까 최고치 말고 유저들의 평균 실력. 굉장히 평균이라고 하면은 네. 네. 일단 그린이 사람 수가 워낙 많고 또 잘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못하는 사람들도 보다 많기 때문에 좀 더 높지 않을까. 아~ 평균 평균 실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김동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새 게임장 잘 못 가서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무릎 선수가 있는 그린 게임 랜드에서 왜냐면은 사람들이 네. 그 고수들이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우기 때문에 아 그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영향을 주지 않나. 상향 평준화라고 하죠. 예. 네. 그 그러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누구 있어요? 얘랑은 내가 진짜 이기고 지고 한다. 1회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스터 봉이라는 선수. 미스터 봉. 예. 봉 선수. 전장수. 아 전장수. 아 전장수. 예. 전장수 씨가 그 아이디가 차피나랑 제이씨 봉. 그 아, 봉이야 봉. BONG. 예. 차인 씨는 나의 저는 라이벌이다. 저 옆에 앉아 있는 그 리리만 유지한 씨. 어 진짜요? 아 별로 근데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별로 라이벌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어릴 때부터 같이 하다 미안해. 보니까 아, 미안해. 두 분 동갑이에요? 아 어릴 때부터 예 네, 동갑이에요. 아 두 분 동갑이에요? 네네네. 어렸을 때 친구인데 둘이 같이 그러면 철권 예, 원래 총 세 명이 있었거든요 동갑내기가. 네. 지금 한 명은 이 자리에 아예 못 왔죠. 지금 그린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을 아, 겁니다. 아 그분도 철권 하시고 7단 7단 이런가 보다. 아, 7단 이런가 봐. 누구예요? 아이디 좀. 아 세뉴라고. 네. 아 세뉴님 세뉴님 예선 참가하시잖아요. 예 예선은 참가하는데 그 이상은 아, 참가 여의를 두시네. 예, 참가 여의를 두는 그런 전형적인. 아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배워온 배워서 같이 성장한 그런 케이스는 진짜 신기하다. 이런 게 있다니까. 왜냐면 애초에 친구가 된 이유도 혹시 게임 때문 아니에요? 예 처음에 만난 그러니까. 게 게임으로 만났어요. 누구 오락실에서. 집에 게임기가 있었어요? 오락실에서요. 그러니까 오락실에서 네. 만난 거예요. 아, 이런 오락실에서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같이 철권하다 만나서 철권 고수가 되는 거죠. 오. 서로 처음에 진짜 싫어했어요. 막. 그럼 다른 게임은 안 해요? 다른 게임 뭐 요즘에 뭐 LOL? 아, 네 LOL 많이 티어 뭐예요? 저요? 실버 1위. 이제 시작해서. 이제 시작해서. 맞아요? 이제 시작해서. 아, 시즌 2부터 했어요. 시즌 2. 아. 럭스 장인 아니세요? 장인까지는 아니고 장애인이죠 그냥. 아. 그냥 장애인이죠. 네. 동욱 씨는요? 저는 롤을 시작 아예 하진 않았어요. 아 그럼 오로지 할 것만? 네. 남는 시간에서 전부 다 공부. 공부만 하면 좋겠죠. 딱히 공부를 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냥. 네. 예.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조금 나이도 조금 있으시니까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헤어졌죠. 언제요? 글쎄 한 반개월 전에? 아 반년 전에. 반개월 전이라 그래서 제가 네. 되게 뜨끔해서 아 괜히 물어봤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반개월 전이면 파이트클럽 시작할 때인데. 그러니까 네. 널 버리고 파이트클럽을 나가겠어. 금요일날 약속 잡고. 네. 네. 그 뭐 얼마나 만나시던 분이었어요? 그냥 1년 좀 넘게 네, 만나고. 근데 왜 헤어진 거예요?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데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뭔가 철학적이네요. 역시 배우는 철지. 아 그렇죠. 그 차인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아 전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얼마 전에? 얼마나 얼마 전에요? 한 3주? 3주 된 것 같은데? 한 달 안 됐네요. 네 한 달 안 됐어요. 아 그때 그것도 파이트클럽 때문에. 아니 철권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많아요 철권 하는 사람들 중에. 네. 철권 때문에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이런 단어도 있었어요. 꺼철조시라고. 이게 뭐예요? 꺼져 너보다 철권이 좋아. 이런 아~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꺼철조. 근데 이거가 네. 비단 뭐 철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게임을 할 때 게이머들이 여자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게 이거 아닌가요? 그런가? 게임 때문에 막 전화 안 받고 있다가 네, 그런 게 쌓여가지고. 아 철권은 중간중간 받을 수 있잖아요. 아예 더 못 받죠. 그런가? 철권 게임 중에 전화를 받는다고요? 아 게임 중엔 아니고 게임 중간중간 텀이 많잖아요. LOL을 한 번 키면 40분 동안 못 받는데 철권은 하고 80초 뒤에 받을 수 있잖아. 80초 뒤에 한 번, 80초 뒤에. 자기 카드를 좀. 입력해놨는데 나간다고 게임 끝나고 이기고 나갈 아닌가? 수가 없잖아요. 하긴 뭐 그럴 이게 또 철권 매니아기 때문에. 그 데스 중에 전화를 또 받기 힘들기 때문에. 데스 중에는. 그쵸.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궁금한 점이 참 많지만 아예. 아껴둬야 돼. 왜냐하면 여기 있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또 올라오시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기 때문에 꿀 빠지기 전에 네, 꿀 빠지기 전에 꿀을 아껴놔야 돼요. 네. 저희는 꿀을 이렇게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모셔서 경기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고 네. 두 분의 경기를 저희가 오늘은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하시는 그 리리만 씨와 전지강 씨 전지강 씨를 모셔서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두 분은 앞에 경기장으로 좀 이동을 부탁드리고요. 네. 아 리리만 씨만 왜 이름을 아이디로 부르세요? 리리만 씨가 리리 씨 아니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키가 굉장히 두 분이 다 굉장히 크신. 두 분 다 키가 185가 넘죠? 네. 아니요. 저는... 리리만 씨는 193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25살 리리만 유재한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24살 전재강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그 선수분들 나이대가 24살 5살이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9089. 예, 맞. 아니 근데 아, 예, 맞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네. 지금 카메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두 명 앵글로 딱 돌려 주실래요? 지금 유재한 씨의 쌍꺼풀이 1cm가 넘어요, 지금. 어. 피곤해요? 네. 아, 막 눈이 막 내 눈 아 니신인가 막 이러면서 앞에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쌍꺼풀 두께 보세요. 아 좀 피곤해갖고 아, 방송 잘하시네요. 아, 네. 아 니신은 많이 써먹어야지 이렇게 안 보여갖고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이러면서 남캠방 좀 하시나봐요. 남캠방에서 롤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요즘 뭐 철권 얘기는 재미없죠. 네 경기가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선수는 이따가 인터뷰하는 걸로 하고 네 그렇죠. 네. 카드 넣고 하셔도 되고 안 넣고 하셔도 되고요. 네, 본인 전자기 아 카드를 안 들고 하셔서 잠깐만 네 아 쌍피인데 앞에 중간에 CO를 붙였어요. 쌍코피 그러네요. 본인이 본인 아이디를 튜닝하고 있어요. 아 네 오늘 그 네. 같이 오신 분 중에 제일 친한 분이 누구예요? 저는 저기 마이크 좀만 가까이 앉아있는 OK씨랑 좀 네. 7년 전부터 같이 게임 거의 동시에 시작했어요. 시기가 그때부터 친한 건 아니었는데 자인씨랑 그러면 자인씨랑 재환씨가 친하고 저는 이 두 분은 다 친해요. 리리만씨도 친하고 아 OK씨도 친하고 저분 그니까 PPC는 네. 잘 모르는 사이에요. 그쵸 일단 연배가 6살 형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리고 뭐, 저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건데 네. 나이차 많은 사람이 안척 해봤자 밥 사줘야 돼요. 그게 진짜 짜증나거든요. 진짜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고충이에요. 아 그리고 네. 그 쌍피 선수는 말 걸고 이러면은 그냥 일본어로 일본 사람인 척 하면 돼요. 나니? 강거코? 뭐 이러면서 이번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네. 16강 진출자와 그리고 2주 연속 우승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16강 진출자님 저도 탈락하고 자연이도 탈락해갖고 네. 탈락자죠 그냥 뭐 16강 진출자가 아니고 그냥 탈락자라고 말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진출 및 탈락자. 아, 그냥 탈락자죠. 그냥 노담이에요, 노담. 아니 두 분이 보실 때는 오늘 파이트 클럽 그 쌍피 선수의 연승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예. 사실은 제가 좀 원래 곰도 잘 잡고 네. 레이븐 좀 잘 잡고 하는데 첫 주에 제가 이제 극딜당하고 녹아가지고 이렇게 극딜하고 이렇게 극딜당하고 네. 죽었단 말이죠. 이게 답이 없어요. 이렇게 극딜당하면 이제. 그러면 본인이 오랫동안 봤으니까. 그 구자인 선수의 약점이라거나 뭐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구자인은 뭐 잡기 일단 못 풀죠. 이게 막 저런 거 이상한 거 쓰고 막 아 병방기 끝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저 막 방금 불 쐈는데 이렇게 우와 신난다 레이저빔 막 이러면서 막 구자인 선수 지금 방금 표정이 네. 테크스타이크 탈락할 때보다 더 심해요. 표정이 아니 뭐 물음표한 기술 나간 거죠. 쓴 적도 없는 기술 나갔는데 와 극딜이죠. 아 이거 뛸 수 있는데 아 이거 쌍피 선수는 16강에 들어있죠? 쌍피 선수는 16강 못 갔죠? 못 들어있어요? 16강 못 가신 걸로 알고 와일드카드 전만 나온 거 와일드카드 전까지 나가셨던 거죠. 쌍피 선수가 졌죠? 눈매 선수가 나왔구나. 아 나 이 두 분이 계속 헷갈려가지고 비슷해요 이미지가. 이미지가 굉장히 남자다운 그 둘 다 좀 남성미가 있죠. 짐승남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그때 눈매 선수랑 4강에서 만났고 네. 진출한 건 구자인 선수 아닌가요? 아니 그때 연희라고 이번 주 연희 연희 씨 연희 연희 씨 올라와서 맞아요. 연희라고 국회의원 아들인데 아 진짜로? 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아 맞다. 우리 집 아니니까. 아 말하면 안 되나? 아 우리 집 아니니까. 사실은 맨날 저희가 놀리는 게 있어요. 네. 그 있잖아요. 처음에 전자 이렇게 나올 때
프로필이라 해야 되나? 빨리 국회의원 아들인 거 빨리 말하라고 우리가 막 그러는데 끝까지 말 안 하더라고. 연희님의 아이디가 연희죠? 아 그러니까 그 이름 아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에 이거는, 대해서 밝히고 싶으면 본인이 아마 본인이 하겠죠. 그냥 네, 밝히는 걸로 지나가는 얘기로만. 네. 아 그래도 아 왜냐면 연희님이 생긴 게 굉장히 기공자 스타일이거든요. 아 얼굴 되게 순하시고 기공자는 아니고 그냥 좀 도련님 같은 도련님 스타일이에요. 곱게자란 곱게자란 도련님. 어 기사님이 막 켜다주고 그래요? 여기 키운타업이 앞에 기사님 많죠. 택시 그냥 서울에 있는 택시 기사님들 다 그냥 자기 기사인 줄 아는데 그 저기 뭐야 BUS 5 시리즈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아니 그냥 집 앞에 그냥 만 원짜리 택시 아 이거 우리 기사님 이러면서 자기가 차 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 이러거나 말거나 지금 네 원사이하게 네. 네. 그끼리라니까 너무 세 곰하고 레이븐이 너무 세가지고 아 레이븐은 근데 잘 사용 안 하잖아요. 콤보는 세니까 지금 콤보가 아 콤보 너무 안정적으로 잘 때리셔가지고 근데 지금 그 레이븐이 레이지가 아니었는데 혼자 콤보 때린 이유가 뭐예요? 아 뒤에 이제 곰이 네. 레이지가 있기 때문에 아끼려고? 네 아끼기 위해서 이제 레이지 때 조금 조금씩 때리는 게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근데 아. 이제 나와가지고 한 게 없죠? 그러면 좀 이제 낭비하게 된 거죠. 전재학님은 네. 말 좀 하세요. 아유 지금 제가 껴댈 틈이 없네. 옆에 너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기 없는 말이 많아가지고 되게 될지 리리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테켄스트라이크도 나오고 네. 그리고 뭐 테켄스트라이크 선수들이랑도 친하고 아예 많이 친하죠. 거기다가 파이트클럽도 나오셨단 말이에요. 아 그냥 뭐 다 탈락자죠 그냥. 전재강 씨 같은 경우 오늘 처음이란 말이죠. 네 저는 완전 처음입니다. 제가 파이트클럽 섭외를 하는데 네. 보통 제가 섭외 권한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거는 기준이 뭐냐면 네. 제가 예선장에서 봤을 때 임팩트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건단 말이에요. 뒤져 끼었어. 예. 근데 그게 바로 전재강님이었단 말이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람 잡아야 쌍피님 꼭 잡아줘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 제가 한번. 리나의 그 압박 플레이가 벽에서 나가지 못해요. 리나랑 어떤 거 사용하세요? 리나랑 브루스 합니다. 브루스. 네, 저는 거의 약간 양심 없는 캐릭터 좋아해가지고. 어. 양심 없는 캐릭터 좋아한다고? 예, 양심이 없죠. 그러니까 좀. 15P는 아닌데 한 네. 그냥 5P급 정도 되는데 단어로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배는 좀 안 당하는데 네? 아 그래요? 그런 캐릭터이죠. 와 잘 때려요. 레이지 모드에요. 아, 왕의 한계가 지금 아, 불쌍한 캐릭터 네? 왕의 아, 어떤 그렇군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아니 뭐 큰 하단을 막았고 네. 컷기 같은 띄우기로 들개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하면 갑자기 캐릭터가 사라져요 이렇게 아이브 같은 경우에 예 아니 많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왕이 그래서 불쌍한 캐릭터죠. 한계가 있어요 왕이. 아 그런 게 또 있네. 좀 불쌍한 캐릭터예요. 좀 인생이 잘못 태어나고. 자 그래도 이번 경기 역으로 뒤 역으로 3대 0 나올 뒤. 수도 있어요. 어 질 같은 기분이 잡히겠는데. 아 여기서 만약에 곰 한 방 그냥 곰이 레이지에서 아 레이지가 끝나가지고 이제 14초 아 시간 안 되겠다. 잡아놓고 하다 막았어요. 슈너퍼 슈너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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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게 돼 사람이 얘기해. 무서워 죽겠어. 네. 3선승은 아니고 2선승이죠? 2선승이요. 네 2선승. 그럼 이번에 이기시는 분이 이기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이번 주도 역시 쌍피 선수의 무난한 우승을 예상했었는데 네. 3대0으로 이기고 나서 다시 3대0 졌어요. 그러게요. 어 구자인.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그래도 16강 진출 잔데 네 리리만 선수도 왜 3대0으로 이긴 적이 없죠? 전 뭐 답이 없죠. 네 이제 로답이에요 로답. 구자인 선수랑 네. 그러면 술자리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겠어요? 술자리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자인이가 저랑 놀아주는 편이죠. 라고 자인이가 이제 맨날 말을 하는데 네. 맨날 뭐 둘이 먹죠 뭐 둘이. 아. 맨날 체육권 지고 에이 둘이 그러면 뭐 특이한 주사 같은 거 있어요? 특이한 주사 같은 거 있어요? 아, 주사는 없어요. 둘 다 주사는 없어가지고 아 네. 술을 많이 안 드시는구나. 오 와 만사이다 하나 퍼펙트가 아니었네. 극딜이죠 극딜. 네 이게 게임장 같은 데서 마주쳤을 때 저 승패가 보이잖아요. 예. 몇 승 이상이면 어 좀 긴장해야겠네 이런 생각해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6000승 했는데 되게 못하는 사람도 봤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죠. 그린의 여성분도 있잖아요. 아 아까 그거 안 물어봤다. 서울역에 되게 이쁜 여자분이 철권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철권하는 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거기 하루 종일 내가 예선할 때 네. 거기 하루 종일 앉아 계셨어요. 예쁜 거 맞아요? 예뻐요. 확실하게 예뻐요. 아, 불가사리신가? 불가사리신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쁜 여자분이 제가 철권하면서 철권 하시는 여자분들 한 세 분 정도 마주쳤는데 그 아이고 또 끝나겠네요. 아 3대 0으로 순식간에 끝나요. 이거 토크하기 전에 끝나버리네. 저희가 잡담을 하고 있으면 3대 0으로 끝나요. 경기가 경기 중에는 경기에 집중을 좀 해야겠네요. 네. 이게 놀다가 이게 끝났네 그냥. 해맑은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 건졌어요. 불가사리님이라고요? 아, 불가사리님. 네, 아이디 건졌습니다. 네. 네. 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이렇게 저희 토크로도 한번 넘어가보죠.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되게 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오락실이라고 게임장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오락실이라고 저희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불렀잖아요. 네. 오락실에서는 볼 수 없는 비주얼. 아니 근데 좀 옆에 계신 분이 좀 이상한 게 자기 생긴 거랑 다르게 눈이 낮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상해요. 뭘 보고? 그냥, 그냥 예쁘대요. 그냥 아니, 저는 네. 저도 좀 눈 뭐 제가 이상한 게 저도 좋아하는 사람 눈 낮은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쁜 사람을 보고 이쁘다 그래요. 그럼요. 그분 예뻤어요. 그 불가사리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불가사리가 뭐예요? 그 카드 찍으면 나오는 게 불가사리였어요? 그건 이름이? 잘 모르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지역을 서울역은 다니지 않아서 저 잘 모르는데 한 번 네. 정도는 지나가면서 한번 뵀던 것 같은데. 왜 불가사리라고 불러요? 닉네임이. 그냥 닉네임이죠. 그냥 뭐 자기가 쓰는 닉네임이 불가사리입니다. 네.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관심 있으시니까 관심 가지세요. 아니 그분 이쁘더라고요. 키 작고